청소년 리포트 시간입니다. 청도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특색 교육으로 전교생에게 드론 조종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드론 대수만 1인당 6대나 되고 최근에는 드론 축구복까지 만들었습니다. 안동 MBC 이채은 청소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골학교 운동장에서 항공방제용 드론을 보며 드론 재미에 푹 빠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드론 자격증을 직접 취득하여 학생 교육은 물론 직접 드론을 시연하는 교장 선생님의 모습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강남초등학교는 스마트 기기 활용 수업에 중점을 둔 특색 교육으로 MOU 체결 등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교생이 드론을 배우고 있으며 1인 6 드론을 가지고 있을 만큼 열기가 대단합니다. 드론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드론 교육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코리아 드론 교육원과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MOU를 맺은 코리아 드론 교육원 전문가들이 오셔서 항공 방제용 드론과 그다음에 촬영용 드론 그런 것들을 시연을 하고 또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점심시간과 방과 후 활동을 이용하여 제작과 조작 기술을 하나하나 익히고 있으며 작은 공간에서도 자유자재로 드론을 손바닥에 올려도 보고 돌려도 보며 과학적 원리를 찾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TV에서 보기만 하다가 막상 날려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재밌고 좋았고 신기했어요. 최근에는 드론 축구부를 만들어 재미있는 경기도 합니다. 작년부터 드론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드론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드론의 원리, 그다음 드론 날릴 때 주의사항, 드론은 어떻게 잘 날릴 수 있는지. 남들과 다른 생각을 키우는 창의성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강남초등학교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드론 축제에 즐겁게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행복이 느껴집니다. 안동 MBC 청소년 기자 이채은입니다.